전쟁이 뭐 흐름일 거라 좀 이상하신데. 공격진 뭐 개개인 능력은 뭐 작년 선수들도 좋았고 뭐 동찬영이나 선민이 형, 뭐 구스타보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번에 합류한 크리스찬이나 뭐 레반도 그렇고 정주 형도 그렇고 개인 기량들이 좋고 또 욕심을 많이 부리는 스타일이 아니고 좀 서로 도와주려는 스타일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경기하기에는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요. 올 시즌은 아무래도 공격적인 그런 것보다는 작년보다 확실히 수비 쪽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는 데는 더 올 시즌이 더 많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저도 스페인으로 훈련을 거의 20시간 가까이 갈 때까지만 해도 굳이 왜 이렇게까지 멀리 와서 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훈련을 하고 경기를 할수록 확실히 왜 스페인이라는 곳을 갔는지 좀 많이 느끼게 됐고 그 팀들은 물론 유럽 팀들이고 한국 팀 스타일들이랑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저희 팀이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동기훈련 같고 또 감독님도 말씀하셨듯이 진규 형도 말씀하셨듯이 거제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갈수록 팀이 좋아지는 것들을 느꼈고 또 지금도 분위기가 훈련할 때 분위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올 시즌은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처음에 진규 형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많이 걱정이 됐었던 게 사실이죠. 왜냐면 좀 아무래도 저도 이제 밖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옛날에 이제 계속 뭐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좀 약간 무서운 이미지를 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이 됐었는데 막상 오셔가지고 처음에 같이 훈련을 할 때부터 저는 먼저 이렇게 화이팅도 외쳐주시고 먼저 후배들한테 말도 걸어주시고 좀 되게 재미있게 이제 해주시라고 하는 걸 보고 아 그래도 밖에서 보던 게 다는 아니구나 그래서 조금 편하게 생각이 됐고 그리고 또 진규 형이 오셔서 팀이 작년이랑 재작년에 제가 있었던 때랑 많이 달라진 것들이 많아요. 좀 확실히 경험이 있고 좀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선수들한테 대하는 거나 뭐 팀의 규율 같은 것들 지키는 것들도 좀 작년이나 재작년이랑은 좀 많이 다르고 훈련 분위기도 뭐 기존의 형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어린 선수들이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 형들은 좀 먼저 스스로 분위기 올려주려고 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이 좀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팀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형들 진규 형뿐만 아니라 형들 다른 팀에서 형들이 오셔서 몸 관리하는 법이나 뭐 운동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보고 많이 배우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. 재작년에 제가 5개 공격 포인트를 했고 작년에 10개를 했으니까 올해는 어느 인터뷰에서 20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좀 너무 높게 잡았던 것 같고요. 15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. 왜 깡냐?